안녕하세요. 캐나다맘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유니온빌을 저와 함께 가보실 거예요. 토론토의 작은 유럽이라 불리우는 유니온빌은 토론토 근교인 마캄 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한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유니온빌은 1794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로부터 이주해온 유럽계 메노나이트들이 정착한 곳인데요. 고풍스럽고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모여있는 이 마을은 메노나이트들이 정착한 200년 전 마을의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곳입니다. 캐나다는 봄부터 꽃으로 마을과 도시를 예쁘게 장식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올린 나야가라와 나야가라 온더레이크 영상을 보시면 역시 마을이 꽃으로 예쁘게 장식된 것을 보셨을 거예요. 유니온빌도 역시 아름다운 꽃으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여지는 영상은 바로 유니온빌 입구부터 메인 스트리트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방금 플래닝 윌 건물을 지나쳤어요. 화살표가 가리킨 것이 바로 플래닝 윌입니다. 메노나이트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차에 내려서 플래닝 윌을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유니온빌 메인 스트리트를 제가 걸어다니면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보이는 건물이 프레드릭 호스만 발리 아트 갤러리입니다. 7명의 아티스트들로 시작한 갤러리로 유니온빌 메인 스트리트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바로 스타벅스가 보이네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먼저 시원한 음료 사서 마시면서 다녀야 되겠어요. 유니온빌에 있는 스타벅스 내부도 함께 구경하시고 실내에서 거리두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저는 망고, 드래곤 프루츠, 레모네이드를 시켰고 남편은 아이스 커피를 시켰습니다. 보시면 카페든 식당이든 페티오가 만석입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두기도 해야 하고 체온 측정도 하고 연락처도 남겨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페티오 등 야외 테이블에서는 좀 더 유연한 상황이어서 대부분 실내보다는 페티오나 야외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유니온빌은 시즌에 따라 다양한 축제를 열고 있었는데 올해는 팬데믹 영향으로 행사를 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빨리 끝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드 파이어홀 컨펙셔너리가 보이네요. 유니온빌의 명소 중 한 곳으로 바로 달콤한 냄새가 가득 풍기는 과자집입니다. 전인은 유니온빌 메인스트리트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관광객이 적네요. 베테런스 메모리얼 빌딩 콩그레셔널 처치입니다. 참전용사 기념관 의회교회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장로교에 의해서 사용되다가 재향균인협회에서 유니온빌을 기증한 역사적 의미가 깊은 건물입니다. 이전한다는 표시가 있고 궁금해서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서 많은 행사가 열립니다. 라비시 헤어숍 옆에 골드 크레스트 주얼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주얼리 샵입니다. 맞춤 제작 판매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플레밍힐입니다. 플레밍힐은 1840년에 지어졌는데요. 근데 이 건물은 1983년 화재로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지었고요. 140여 년 동안 목재소로 이용이 되다가 현재는 여러 가지 상점들이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이곳 2층으로 올라가시면 유니온뷰를 조망하실 수 있어요. 이곳이 바로 메노나이트 문양을 볼수 있는 건물입니다. 지붕 밑에 새 문양 보이시지요? 메노나이트는 종교적인 소수민족으로 제세례교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메노나이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턱 아래에서 끈을 묶는 스타일의 보네트 모자를 쓰고 긴 옷을 입고, 남자들은 검은 옷을 입으면서 턱수염을 기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용을 금하는 등 일부 현대 기계 문명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서 전기 시설도 없는 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들이 이용했던 물레방앗간도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남부에서는 토론토와 스트래트포드 중간 지역에 이 메노나이트 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인트 제이콥, 에드먼드라, 엘로라 등 메노나이트들이 형성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토론토나 스트래트포드 여행을 하신다면 꼭 둘러보셔서 색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도 보입니다. 이번 여행도 행복한 시간이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유니온 뷰를 다녀온 오늘의 캐나다맘 다이어리였습니다.